영광 핵발전소 내부에서 믿기 힘든 뉴스타파는 지난 9월 23일 영광 핵발전소에서 발전소 간부와 정규 직원들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내부 컴퓨터망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업무일지 작성과 대리결제 등을 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1급 보안시설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걔 수시 똑같고요. 이 번호만 02... 02... 그거냐. 02... 02...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보도가 나간 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직접 조사단까지 꾸려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수원은 보안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영광 원자력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업무분장, 업무범위를 명확하고 우리 직원들을 좀 증원한다거나 해서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데 한수원은 정말 이 같은 실태를 뉴스타파 보도 이전에는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2010년 울진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증인신문 기록입니다. 한수원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의 업무들이 뒤섞여서 분간이 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증인이 화학시료 채취원으로서 수행한 업무 내용과 피고회사 화학부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실제 다른가요? 증인이 1차 실험실에서 근무할 때에는 3호기 담당이었고 4호기는 한수원의 화학부 직원이 담당했는데 증인은 3호기 화학분석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울진 이발전소에 3호기, 4호기가 있는데 3호기 담당, 4호기 담당 업무만 다르고 하는 일은 화학 분석 업무로 피고 회사 직원들과 같았다는 것인가요? 네.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피고 회사 직원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었죠? 네, 업무 내용이 구별되지는 않았습니다. 용역업체 직원이 정규직 직원들과 똑같은 화학 분석 업무를 담당했다는 말입니다. 화학 분석 업무를 하려면 한수원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울진 핵발전소에서도 한수원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방사성 관리 구역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시설 채취하고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방사능 측정하고 다 했는데 거기서 시설 채취 분석하고 이러면은 거기서 입력하는 것은 한수원 직원들 계정으로 해야 됩니다. 한손 직원이 미리 가르쳐 주는 거네요. 핵심 설비인 변전소 운전 업무까지 용역업체 직원이 맡아 했습니다. 증인이 근무한 변전소는 발전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 용역 직원들이 만에 하나라도 기기 조작을 잘못하면 피고 회사는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뭐 스위치 조작 하나만으로 발전소가 이제 트립, 발전소가 정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근무죠. 전 발전소, 1, 2발전소가요? 그렇죠. 변전소 업무를 비정규직이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내부 문건에도 나옵니다. 울진 핵발전소가 2009년에 작성한 보조운전원 운영 개선안입니다. 다른 발전소는 전문성 있는 운전원이 변전소에 투입되지만 울진에는 비전기 전공자가 전문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입된다고 나옵니다. 기술 습득 및 교육의 기회가 없으며 전문성이 낮다고 지적합니다. 또 한수원 전기부 직원 변전소 투입 시 근무 기피 현상이 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제 발전소 있는 직원들하고 별도로 이렇게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회식이 됐다든지 뭐 어떤 이런 부분도 조금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게 감안이 돼서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용역업체로 이게 이제 제한에 올라갔겠죠. 울진 이발전소에서는 비상용 보조보일러의 운전과 보수 관리까지 용역업체 직원이 맡았습니다. 보조보일러는 핵발전소가 가동을 멈췄을 때 필요한 증기를 지원해주는 비상 설비입니다. 산소기가 다 죽었을 시, 그러니까 전기가 됐을 시 기동을 시키려고 그러면 필요한 증기가 필요한데 양쪽 다 정지된 상태면 증기를 지원받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적으로 작은 화력발전소죠. 저희는 보조보일러나 옥수보일러라 부르는데 그 설비를 저희가 운전하고 유지, 보수, 관리까지 다 했죠.
이 직원 역시 한수원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공유했다고 합니다. 셉 아이디 패스워드도 공유가 됐었나요? 네, 그 운영 쪽에 일어날 땐 저희가 사무나 이제 셉 자체가 기록해야 될 문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희가 문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가 사본이 없어가지고 이제 한수원 직원들 사본으로 셉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산업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실태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장관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기 본부장 한 명 징계하고 직원 몇 명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징계해서 끝날 일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수원 측은 이런 어이없는 업무 실태를 이미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소송 기록에서 확인된 겁니다. 취재진은 이 소송 이후 어떤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팀은 헤이드 하셨습니다. 팀에 지금 초청하셨습니다. 심지어 문제 제기를 한 울진 핵발전소 용역업체 비정규직들은 계약 해지로 해고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사장님한테 가서 불법 확인이 아닌지 한수원 자체 그 법률 조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로펌이나 쪽에다가 문의를 해봐라. 그러고 난 다음날 갑자기 한빛파워 서비스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뭐 현장 대리인이라고 내려오더라고요. 무슨 결제 라인도 다 갑자기 바뀌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 뭐 빚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계속 일을 시켜줄 것이고 아니면은 한수원 쪽에서 퇴직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더라고요. 울진 핵발전소 용역업체 직원 8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불법 파견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심은 20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에 계류돼 있고 한수원도 불법 파견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핵발전소 내부에선 아이디 비밀번호의 공유가 계속됐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